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찾아시어. 오늘 이야기는 부산 데이트 코스 찾아서입니다. 물론 탱자의 똑같은 단골 레파토리를 테마 키워드만 바꾸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산에 살고 있는 젊은 커플들이시라면 딱 한 번은 부산 최고의 산책 코스와 부산 최고의 디저트 카페를 반나절 만에 또는 불과 2시간 만에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레파토리입니다. 성지국 수원지 한 바퀴 돌고 초업 카페 휘고에서 디저트 즐기기 하시면 이거 여자친구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탱자 자신있게 권하는 이유는 주변 분들에게 권해서 안 좋은 소리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초업 어린이 대공원 앞에 도착해서 삼정 더 파크 앞에까지 걸어가면 삼정 더 파크 입구에서 두 개의 산책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녹담길, 황토길로 갈라져 있고 탱자는 황토길로 올라가서 녹담길로 내려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전부 아스팔트 시멘트 길인데 왜 황토길로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성지국 수원지가 나오는데요. 한 바퀴 삥 돌아도 되고 댐 저수지 뚝길로 그냥 가로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녹담길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녹담길도 왜 녹담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산책이 끝나고 목도 마르고 배도 출출할 때가 되었죠. 어린이 대공원 입구에서 왼쪽 학생교육문화회관 쪽으로 10분만 걸어 올라가시면 부산 최고의 디저트 카페 휘고가 있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이라면 여자친구에게 큰소리 떵떵 치셔도 됩니다. 여자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카페 휘고입니다. 카페 휘고를 처음 가시는 분은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먹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탱자가 오늘 먹은 빙산의 일각, 산미 가득한 핸드드립 한 잔과 부드럽고 달콤한 흥국 쌀빵 티라미슈입니다. 남은 영상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